오늘 이제 117쪽 대육괴 초구효 할 차례죠. 초구는 뭐 교회니 비구나 간증 무구리라. 국어 대유지 초하야 미지여 성하고 접이무응여하고 미역교영지실구로 무교회님 미서버해야랍 대범부유의 선불류회니 이자공지현으로도 미능 진면이여든 황기하자호암 비구간증무구는 언부유의 본비유구야람 이니 인부유하야 자위구이니 양능향부유이지난처즉 자무구야람 저부유의 불릉사칸 그외즉 교치지심이생의니 소이유구야람 수당대유지시나 연이나 이양거하야 상무계응하고 이제사초하님 미섭포해자야람 하구지유리옴 연이나 역필간이 처지즉 무군이 기첨제의 여시야람 상활태유 초구는 무교회야람 제태유지초에 극념 갓난하면 즉 교일지심이 무유생의님 소이불교서버해야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천대유괴예요. 대유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돈을 가지고 말한다면 돈을 억수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이 갖고 있어야 될 부자가 되는 첫 단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초구는 무교회니 그러다 보니까 초구는 무교회 그 해가 될 것과 교 이 교자는 사실은 사길교자지만 사실은 인접하고 있는 거지. 해가 될 것과 부딪히거나 만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 비구나 허물은 없지만 간직 무구리라. 원래 돈 앞에 사람들이 강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분명히 자기한테 오는 돈이 있어. 근데 그 돈이 부위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오고 있는 시점인데 운세가 지금 풀려서 그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 자기는 직접 거기와 맞닥뜨리진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간증무구리라. 아, 어렵게. 어렵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해프지 않게 조심성 있게 그렇게 지내다 보면 허물이 없을 거다. 이게 이 반대 역할이 뭐냐면 지금 저쪽에 선생님 사시는 동네에 많이 붙여놓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직 개발은 안 됐는데 거기가
토지 보상이 든다라는 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미리 돈을 끌어다 쓰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간의 반대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허물이 오게 돼 있어. 그죠? 그래, 거기서 뭐, 죽음이 아니면 뭘 달라, 뭐, 이게 써붙이고 막 그랬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거 대유지 초아야, 이 구는 양이지요? 양이. 양이라고 하면 벌써 아시겠죠? 강성이에요. 그죠?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구예요. 그죠? 구거 대유지 초아야, 구가 대유계의 초창기에 있어서 미지어성하고 아직 성대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않았고 처비무응녀하고 이 초구니까 맨 밑자락에 있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어서 무응녀. 이게 지금 막 돈을 억수로 많이 들여오는 사람들인데 이제 구이 그 사람이 자꾸 올라갈수록 돈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 돈 몇 푼 가지 나를 쳐다도 안 보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문제도 부유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첩이 아주 낮은 자리에 있어서 무응녀. 그 사람하고 서로 응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미유 교형지실거로. 아직 이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가득 찬치 않은, 그죠? 많다라는 그런 실수를 아직 범하지 않고 있어요. 고로, 무교회니. 이게 해가 될 것과 서로 교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미서버해야라. 이 섭자는 건널 섭자지만 사실은 맞닥뜨린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해딜 것과, 자기한테 해가 될 것과 아직 만나지 않았다. 대범, 대체로 부유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면 선불유희니, 그 해를 두지 않는 것이 드무니, 그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치고 해를 두지 않는 이가 없어. 드물어. 그러니, 심지어 우리 경서에 나오는 예를 든다면, 자공지 현으로, 자공 같은 현인으로서도 미능 직면이거든. 능히 다 그런 해를 두는 데에서 면하지 못했어요. 그죠? 자공도 논어에 나와 있듯이 이 자꾸 돈을 불리면서 그랬잖아요. 그러거든 황기 하자와 하물며 자공보다 인품이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말이죠. 황기 하자호와 하물며 그 자궁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랴. 그런 말이니까 자궁처럼 노로에 많이 등장하고 용감하고 그죠? 실천하는 데 아주 앞장섰던 자궁 같은 사람도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누가 되는 점이 있었거든. 하물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랴. 그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면 거기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가득 찬치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비구간즉 무구는 비구라 간즉 무구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허물이 없는지라 간 어렵게 생각하면 허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죠. 비구간즉 무구라는 말은 언 부유 본 비유구야라 이니 인 부유하야 자위구이니. 말하되 부유하게 된 것, 부유함 자체가 본래 허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들이 인 부유하야 그 부유함을 인해서 자위구이라 저절로 잘못을 만드는 데 있을 따름이다. 원래 돈 많이 있다 해서, 많이 있는 걸로 말하면 천지가 가득 차 있잖아요? 천지가 어디 잘못이 있나요? 없잖아요. 양능 향 부유이 지 난처 즉, 만일 부유함을 향유하면서도 난처를 안다면, 곤란하게
처리할 것이 딱 좋을 거다든지 아니면 참 그 어렵게 어렵게 조심조심스럽게 할 줄을 안다면 자 무부야라 저절로 허물이 없을 거다 해가지고 처 부유이 불능사 사간 근외즉 교치지심이 생기니 소위 유무야라. 다른 거 아니고 교치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허물이 생긴다는 거죠. 부유한 때를 당해서 능히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 이제 사간근외 전전긍긍이라고 할 때 긍자니까 조심조심하고 외천명할 때 두려울 외자니까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교만한 마음과 사치하려는 마음이 싹이 틀 것이니 소위 유교하라. 그게 바로 허물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 이거지. 다른 거 아니고 교치지심 그 두 글자 때문에 허물이 있게 된다 이거지. 본을 보세요. 수당 대유지시나 비록 대유의 때를 당했지만 연이나 이양 거하야 양효로서 맨 밑자락에 처해서 상무 계응하고 위로 계응함이 없고 제4초안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의 시초에 있으니 미서포 해자야라 아직 해가 될 것과 만나지 않았다. 그러니 하구지유리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연이나 필, 역필간 이 처리즉 반드시 어렵게 어렵게 이것을 처리하게 되면 무근히 허물이 없을 거니 개 천재의 여시하라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이와 같기를 경계한 말이다. 거기 119쪽에 보시면 그 운봉호 씨와 하는 주가 있어요. 그지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로 건너가시면 그 부자는 원지부라는 말이 있지요. 다섯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라면 부자는 원지부다. 그 네 글자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함은 원망의 창고래. 원망이 붙여다니는데. 근데 원래 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교치지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따라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고 가시죠. 상활 대유 초구는 대유궤에서 초구휴는 무교회야라. 해가 되는 것과 사귐이 없다는 거다. 제 대유지 초에 대유궤의 처음에 있음에 극념 갓난하면 이 극념 갓난이라는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극념 작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자문에. 그렇지요? 그때 극자는 능희극자예요. 서경에 원래 있는 말인데 그 능희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성인도 될 수 있고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처럼 근념 간난 이럴 때 능희 간하게 어렵게 그 해나갈 것을, 헤쳐나갈 것을 생각한다면, 교일지심이 무유생이 교만하고, 일자는 넘치는 거죠? 넘치는 마음이 무유생이 생겨날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 소위 불교섭을 해라. 그것이 바로 해와 손에 드는, 해를 끼친 것과 만나지 않게 되는 소위가 되더라, 이거지.